어제 자전거 타고 담배 사준 엄복동 게이 방송 보고 있냐? 고맙대잉. 그니까 어제 라이딩 방송 하다 야 그거 링크 좀 줘 랄프야. 담배 떨군 거 사경이 데리고 하다가 아니면 녹화해놓은 걸로 줘. 녹화 파일 있어? 다 넣었습니다. 아, 다 지워버렸어. 다 넣었습니다. 아, 나 이 새벽 너무 좋다. 이 새벽 바람. 밖에 나가고 싶다. 씨발. 나갈까 얘들아? 솔바리 한번 갈까? 그게 ESTJ의 특징이래. ESTJ 특징이 그거야. 자기가 느끼기 전에는 절대 남들의 조언 같은 거 듣지 않는데 고집이 존나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좋게 따지면 이제 대세 남들이 하는 거를 크게 관심 없어 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몰두한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팔랑귀가 아니란 얘기야. MBTI 개같이 믿는다. 아니 MBTI 존나 정확해. MBTI 좀 은근히 정확하지 않아? 나 진짜 혈액형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MBTI 없던 때는 우리 혈액형 갔다가 무슨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내 성격 네 가지밖에 없잖아. ESTJ 이거 진짜 MBTI 개 정확해 진짜로. ESTJ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소수민족이야. 운세는 잘 안 믿어. 이제 INFP가 가장 쓰레기야? 성격 중에? MBTI 중에? INFP? 시프피라고 불려? 어떤데? 인프피가 어떤 성격인데? 걸으면 된다고? 진짜? 나 ESTJ 나는 백예린이 INFP라고? 진짜? 근데 백예린 노래 잘하잖아. 나 백예린 노래 진짜 좋더라. 글마가 어렸을 때 노래 약간 좀 세게 불렀었는데 나이 먹고 완전 부드러운 음색으로 바뀌었더만. 글마 JYP 공채 1기 출신이야. 리슨부르 그랬었는데 옛날에. 아마 그 노래로 JYP 들어갔을걸?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싫은데? 아는 척 할 건데? 싫은데? 아는 척 할 거야. 안 친해. 확실히 INFP는 INTP는 인간 쓰레기라고? 그 정도로 욕할 정도야? INTP가?
링크 없노? 찾고 있어요. 나 ESTJ라니까. 밖에 나가면 지금 존나 춥다고. 추울 때가 발이 가기 좋지. 나는 딱 이 날씨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안 볼래? 아니 안 나갈래? 지금 밖에 나가도 뭐 갈 데가 없어. 근데 딱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딱 강릉 가기 딱 좋은 시간이긴 해. 진짜로. 지금 강릉 가라고? 미친. 혼자 가기 싫어요. 누굴 태우고 가든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지. 아 그래서 BJ 말금님이 빨리 그 바이크 빨리 뽑았으면 좋겠다. 이분 바이크 뽑으면은 같이 갈 거예요. 그 뭐냐 가와사키 닌자 400 알차. 와, 이쁘네. 열아가 이걸 탄대. 여자 라이더. 하경이는 바이크 안 타잖아. 가와사키는 이제 시그니처 컬러가 초록색이고 바이크 잘 만들기로 유명하지. 그 가와사키에서 내놓은 차들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한 게 이제 그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아 닌자도 있는데 닌자 말고. 닌자 말고 있었는데 기억 안 난다. 넘어가. 하야부사? 하야부사. 아 하야부사는 저기 스즈키 거 아닌가? 아 하야부사는 스즈키 거야. 존나 빠르지. 가와사키에서 존나 빠른 게 H2R. 일마가 400까지 나간대. 타죽 머신이지. 타면 죽는다. 어린 친구들은 이런 좀 이런 거 좋아하긴 하더라. 알차 종류. 포지션 개 불편한데. 메시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안 볼래. 송강호 아저씨가 칸 나무주연상 받았다고? 뭘로? 이번에 뭐 했는데? 뭐 있었나? 브로커? 브로커 영화 뭐지? 브로커란 영화가 있어? 개봉 D-Day 10일 남았는디? 세탁소를 운영하며 늘 빛에 시달리는 상현, 송광호.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 강동원. 송광호랑 강동원이 또 케미를 맞췄구만. 의형제에서 너무 좋았어 둘이 케미가. 브로커 약간 휴먼 드라마 같은데? 아이유도 나오네. 아이유, 배두나, 강동원, 송강호 뭐 이렇게 나오는구만. 감독이 일본 감독이구만.
난 마약왕 재밌었는데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나는 마약왕이랑 그니까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거라서 그 뭐였지? 국제시장이랑 마약왕이랑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난 마약왕이 더 좋았어.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클리셰 덩어리긴 했지. 너무 따라하긴 했어. 마약왕 같은 경우는. 마약왕 좋아한다니까 맨날 항문을 긁고 냄새 맡는 마약을 즐기니까 저런 영화를 좋아하지라고 하는데 넌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니? 저스틴 뜻도야. 너도 참 보면 방송 존나 오래 본 새끼인데 어떻게 그런 수준 낮고 천박한 그런 저질적인 채팅을 칠 수가 있어? 사람 새끼니 너? 가끔씩 보면 나 그 보면은 진짜 환멸난다. 질려버려 아주 그냥. 어떤 세상에서 살길래 존나 천박하다. 와, 저딴 얘기라다니. 미친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저거? 어? 진짜 또라이네. 이렇게 나 하품이 많이 나오냐? 잠 많이 잤는데. 아, 바이크 탈까 진짜? 아. 적당히 타라고? 그만 좀 타라고? 밥이나 먹으러 가게. 국밥집 괜찮은 데 없나? 24시. 아침 방송인데 아침에 많이 탔잖아. 제발 그만 타. 아, 나 너무 좋아 바이크 타는 게. 개새끼들아. 미치겠어 아주 그냥. 너무 재밌어. 야, 빨강 두 개 줘. 국밥이나 조지자 형. 국밥? 국밥이라. 내일은 게임 방송 좀 하자. 일요일은. 일요일은 보니까 스팀 게임 재밌는 거 좀 많이 나왔더라고. 게임 추천 게시판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임 있더라고. 어떤 한 집에 있는데 부부인데 여자는 미용사, 남자는 뭐 뭔데 둘이서 같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그 조니 뎁 주연의 그 스토니 콩스인가 뭐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사람 죽여갖고 거기서 고깃값을 벌고 막 약간 그런 거 스위티 토든가? 그것처럼 게임이 딱 그래. 그래가지고 시점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디스 오브 마인 같은 딱 그 시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손님이 오면은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지하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한테 딱 이제 그 시체를 보내. 그럼 남편이 그 시체를 토막내갖고 고기를 만들어갖고 식당을 해. 존나 골 때리는 게임이야. 지금 하라고? 싫어.
싫어. 싫어. 이 씨발 새끼라 그러는데. 싫어. 약벌방 할까요? 그래, 약벌방이나 하자. 약발방 가자. 시끄러, 랄프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전립선이랑 가장 가까운 위치가 항문에서 한 10cm 정도 부분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듣기 싫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아, 무슨 얘긴데요? 전립선 자극이요? 네, 전립선 그래서? 자극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네. 일단 그냥 들으세요. 다른 분들 듣고 있으니까. 혹시 네. 그 항문자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너무 더럽네요, 방장님. 그래서 네. 진행하시죠. 네. 네. 그 남성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원리인 그 전립선이 항문에서 10cm 정도 부근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저희가 자극을 가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오늘 했는데 그 우리가 다위할 때 절정에서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유지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지가 됐어요? 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이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나 신세계였어요. 그냥 말도 안 됐어요. 이게 좀, 예. 그 자위기구를 사서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사서 했다고요? 얼마 주고 사? 호방에서 3만원대로 사왔습니다. 와, 저 죽병신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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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네. 그냥 몰랐던 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더럽지도 않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안전하게 했고. 그 아네로스 그걸로 했나요? 아네로스 같은 아네로스 이야기 많이들 하시던데 저는 그냥 쿠팡에 있는 거 샀어요. 그 저분 올려달라고 하던데 인천 나을님. 방장님. 네네. 더러운 아바이 순대 얘기 잘 들었고요. 네네. 말도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요. 아 네네. 좀 줄일게요. 에 아니 근데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적나라해서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아이게 됐어요?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니 너무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이 더럽게 느껴지셨는지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딱 거기에 쓰임새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항문이라는 것은 뭐 똥구멍은 똥나오 똥쌀 때만 쓰는 그 구멍인데 왜 거기에다 이상한 자꾸 예? 아바이 순대 넣고 아네로스 넣고 딜도 넣고 예? 러브젤 발라다가
왜 그러고 사세요? 방장님 죄의식이 없어요? 인천라인 혹시 그 종교가 기독교 쪽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혹시 뭐 이렇게 그 최근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소수자를 안 좋아해요. 걔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님 같은 경우는 안 좋아하고. 그런데 항문에 그러니까 뭘 자꾸 넣는다고요? 님 같은 경우는 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그거를 인정 자체를 안 하시는 분 같아요. 맞나요? 존중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구멍에다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남자들끼리 동성 성교하고 그러니까 그런 병이 퍼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에이즈도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싫어하고 저도요. 근데 뭐 항문이라는 게 그거는 사실 방장님의 성향이 네, 지금 바뀌어가는 어떤 그런 그 과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남성이랑 절대 뭐 그런 걸 안 할 거고 태어나 절대 죽을 때까지 부정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내로서도 그 쿠팡에서 하신 그 굵직한 그것만으로도 자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한 자극을 아 조금 존나게 너무 과장을 해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장님은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새로운 맛을 체험해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위 방법일 뿐이죠. 쾌락을 위한. 네. 근데 그걸 왜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아, 추천이 아니라 저는 처음 이거를 자료 알아보고 이제 막 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네. 우리가 쌀 때 느꼈던 그 절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유지가 되니까 너무 좀 신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근데 네. 방사톤이에요. 방사톤이요? 장사톤. 아 장사톤이라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잘 싸자 뭐 이런 취지 느낌이 아니고. 에에. 나 이렇게 쌓아봤으니까 에에. 너네 한번 쌓아봐. 나 이거 팔아볼게 막 약간 그런. 아 그거 약간 좀 직업병이라서 그럴 수 있는 아 그래요? 약간 에. 영업직 네네 아 그래서 항상 그런 일만 해와서 아니 씨발 뭐야 두창이고 뭐고 지금 증풍 누구예요? 증풍 누구예요 지금? 그러게요? 아 두 번 들리는데? 아 뭐야? 증폭 누구였어? 아 방장님 방 관리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박신님인 것 같은데요? 마이크 하나씩 내려보면 알지. 아 뭐야 꺼내 건. 아 증폭 꺼내요 보니까. 아. 저 마이크 끄고 있었네요 저희. 아 네. 아 어 그래. 네. 뭐 저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마이크? 뭐 어떤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자꾸 채팅을 주시는데 아니야 자꾸 그 저 내리지 말고 대화를 해봐요. 아 너무 제가 욕을 했나요? 뭐라 그랬나요? 저는 너무 방장님이 걱정돼요. 왜냐면은 지금의 어떤 이 쾌락 이게 너무 나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오르가즘 내가 처음 느껴봤는데 죄송한데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마약 해본 사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저는 중독이 절제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절제력이 뛰어났으면 똥구멍에 안 넣었어야죠. 이거를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몇 달에 한 번이 뭐 1년에 한 번이고 어쨌건 거기다 안 넣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쩌고, 인생을 뭘 너무 원하시는 인생을 거예요? 쾌락주의로 사시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뭐 아니 쾌락이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인천 나얼님. 타이어킬러님 소리 끌게요. 그만이야. 방장님. 아니 저는 마이크 키세요 인천 나얼님. 타이어킬러 소리 키라고요? 네 타이어킬러님 누군가를 뭐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생각 말한 거잖아요. 저기요 천재 두창님. 방장님. 네. 원숭이 두창이 두렵지도 않으세요? 아, 뭐 개소리야 진짜. 원숭이 두창 드립이요? 뭐 씹히는 드립이에요. 뭐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네. 원숭이 두창이라고 저게 전염병이 있어요. 아, 알죠. 요즘 그 모르는 사람 어딨네.
또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호흡병 그 나는 거 또 유행하고 있고. 그걸 왜 여기다 대입하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원숭이 부탕을. 제가 걱정되는 건 방장님은 지금의 쾌락 그 이상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봤자. 제가 더 이상 뭐 올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쾌락주의자로 살아가도 자기 본인 마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에이즈가 걸려도 그냥 본인 책임이죠. 왜 네, 본인은 뭐 쾌락 안 즐기세요? 게이가 아니라잖아요. 그냥 혼자 자유기구로 그냥 똥꼬 쑤신다. 아. 여자만 고기 사주나요? 아니요, 남자 가능. 아, 인천놈, 씨발년은 꺼져, 이 개새끼, 족밥새끼, 쓰레기새끼, 말새끼, 족밥새끼, 미국시새끼, 장인새끼, 씨발새끼, 뻘새끼. 아, 마이크 끌게요. 아, 존나 듣기 싫다, 꺼야겠다. 또라이 같은 새끼. 방장님. 방장님. 네? 아, 그 뭐, 고기 부산에 살면은, 고기, 부산에 살기만 하면 돼요? 고기를 사주시려면? 아, 저 새끼 아봉시킬게요. 예, 스무디 좀 소리 꺼주세요. 네. 저 도태된 스무디 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아, 네, 네. 아봉시켰어요. 예,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걸 기회를 준다고요? 신새끼네, 병신이. 당장 또라이 아니야? 아니, 당장... 지금 말 안 하잖아. 착하잖아. 뭐가 착해? 당장... 너한테 욕하면은, 씨발, 넌 바로 내려버리고 강퇴시킬 거면서. 그 대상이 네가 아니니까, 씨발, 그걸 즐기네. 또라이 같은 아니, 스무디 있니? 버스. 아니 왜 나한테만 기준이 하라니까. 아, 나한테만 많이 뜯어. 아 나가 나가 나가. 됐죠. 말했잖아 방장님 왜 그래요. 예. 네. 아니 방장님. 알지. 그 고기 사준다 그랬는데 뭐 어떤 고기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느 부위 좋아하시는데. 저 뒷고기요. 하, 그 조합 같은 거 왜 먹습니까? 그럼 무슨 고기 사주시는데요? 삼겹살. 지랄병을 하네. 삼겹살보다 요즘 맛있는 게 뒷고기인데? 나가. 삼겹살 바이럴이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나요? 네네, 진짜 코트입니다. 가짜 코트 아니고요. 진짜 코트입니다. 찐이 왔습니다. 네, 오리지널 코트. 네, 노래하는 코트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하고 계시나요? 네,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지 않을 때는 토크는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낭비죠. 맞죠, 맞죠. 아니, 요즘에 예. 노래 안 하세요? 하든 말든 님이랑 관심 없으니까. 아, 예. 이거는 코트님 덕분에 그 김치찌개를 좋아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잡다한 예. 얘기 그만하세요. 영양가 예, 없는 예. 개잡소리 그만하시고요. 예. 와, 나 진짜 소름 끼쳐. 제가 약발목 팬인데. 방장님, 아, 자꾸 한 명 이렇게 방을 늘리는 게 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인스타 팔로우 늘리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참여자를 자꾸 늘리세요. 아, 이 방에 참여자가 공짜리기가... 늘어나는 건 저 때문인데 왜 거기서 반사 얘기를 보려고 하세요? 예? 애초에 참여자를 줄여놨으면 딱 그 상태로 계시지 왜 한 명 늘리냐고요. 방장님 진행 능력이 돼요 뭐가 돼요? 예? 마이크 끌게요. 시끄럽네요 데이 새끼. 아 진짜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상관님 저도 끌게요.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아 자꾸 늘리시니까. 아 근데 방장님 아, 늘려요 늘리기는. 방장님 안 늘렸는데. 아 안 늘리고 애초에 9명이었죠? 예. 네. 그냥 해본 말이에요. 예. 네.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네. 방장님. 방장님 이런 억가를 당했을 때 갑자기 좀 이렇게 억울하죠. 급발진하게 되죠. 방장님의 토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잠깐만. 아우. 방송을 좀 꺼주세요. 아 씨발 저 이런 그런 새끼 내버려 놔요. 아 이제 꺼야겠다 쟤 너무 싫어. 겁나 듣기 싫다. 아. 뭐라고요? 남자 새끼예요?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예 강퇴 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방장님. 그럼. 네네. 2030 수다 매너인데 네. 무슨 수다도 안 떨고 그냥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멀끔멀끔. 아니 저희 지금 금붕어 마냥. 아까까지 수다를 열심히 떨고 있었어요. 아 소데스가. 예예예. 뭐 어떤 수다? 아나 저분 텐션 감당 못해. 야 얘들아 좀 도와줘. 괜히 주변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자기 도와달라고 또 이렇게 또. 아니
여왕벌지 달려가시네. 이게 어떻게 여왕벌지지요? 본인의 목소리 톤이나 목소리 그 결은 여왕벌지 하기 알맞은 목소리는 아니에요. 알아요. 네,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수염이 났을 것 같고 약간 쇼컷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장님. 네? 나이가 몇 살이신데 혼자 자는 게 겁이 난다고 이렇게 또 여왕벌지에 달려는 빌드업을 하시는지. 아, 저 17살이요. 아, 17살이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큰 곰인형 하나 사달라 그러면 되지 않아요? 아, 곰인형이요? 네. 아, 이거 좀 그 17살인데 미성년자인데 토크원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수많은 남자분들은 네. 사실상 예비 범죄자들인데 이들을 이 방에다 이렇게 이끌어놓고 이건 좀 약간 위험하네. 예, 제가 좀 보호자가 돼드릴게요. 아니 방송 중이에요 혹시? 방송 중이지. 그럼 방송 중 아닙니까? 내가 할 짓거리 없어 보이냐? 제가 아는 인천 나을 그 사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아, 방 좀 그만 열어 방장아. 아, 네. 아니 나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이걸로 네가 반사익 취하려 그래? 엄마 나 방송 출연했어. 후이. 반장님 유튜브 올리지 코튼이 유튜브 올리지 말아주세요. 싫은데? 올려야겠다. 아 근데 저기 방장아 너 17살이야 그러는데 왜 잠을 혼자 자는 게 겁나다고 이런 좀 이상한 방제를 세놨니? 제가 꿈을 꿨거든요. 아 뭐라고? 뭔가 의도한 듯한 방제. 뭐가 없다고? 꿈을 꿨는데 너무 의도한 듯한 방제 같아 내가 봐도. 아 그럼 네가 방금 말했던 새끼야. 닥쳐 개새끼야. 예비 성범죄자 새끼야. 뭔 개새끼야? 아 말 소리 꺼야겠다. 존나 듣기 싫다. 병신. 어떤 걸 의도해요? 아니 이 혼자 자는 게 겁난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거 연약함을 어필해갖고 이 방에 남자들을 대거 투입한 다음에 너의 어떤 재미없는 시간들을 꿀잼 만들기 위해서 유사 라디오처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여왕 벌짓을 제대로 야무지게 해보겠다는. 그렇지. 아 근데 방장님. 네? 그 인원수 좀 줄여주세요. 박일도 망령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알겠어요. 퇴마사님. 네. 아 뭔가 별론데. 아 그래. 목소리로 좀 걸으자. 어때? 고현님. 네. 저건 어때요? 아니 방을 일단 비번을 걸어야지 멍충한 년아. 아 맞다. 대갈박 개멍청하네. 거의 삼치대갈인데? 잉님. 저 빡에는 거 봐. 제 잉은 놔둬요. 잉은 놔둬 방장. 잉은 놔둬야지. 아, 그렇지. 아 지금 초대 테러온다. 저때. 아. 뭐 좀 미친. 또 조현병 시작됐다. 그녀의 또 연기. 그녀의 생쇼가 시작됐다. 예. 잉님. 네. 몇 살이에요? 저요. 저 21살이요. 아 친추할게요. 진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친추해야 디. 잉님 목소리가 좋네. 너 귀엽네 님? 네. 네 도현 강태. 아니 너 귀엽네 쟤는 왜 넘겨요? 아 너 목소리 귀엽네. 음흉하잖아요. 아, 딱 들어봐도 범죄자 새끼인데 저거. 남자잖아요. 너 귀엽네 닉네임도 너 귀엽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귀엽네 님. 방장님. 네. 그 귀엽네 자꾸 전화 오잖아요. 전자발찌 충전 빨리 하라고. 나은이 나 방장아 너 귀엽네 강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아 본인 마음에 들어요? 네 제 마음에.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지인이네. 다음 또 빨리 목소리로 걸러와봐요 빨리.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방관리 개같이 하네. 오로라님. 네. 강퇴 무조건 강퇴. 오로라님. 이거 진짜 강퇴. 이건 진짜 강퇴. 오로 어디 사세요? 저 태구요. 울타리 넘어사님. 아 안녕하세요. 강태. 왜요. 큰일 강태. 됐다 딱 좋아. 나 목소리 아까 듣고 있었잖아요. 강태할게요.
미친년 지랄병을 하네. 강탈람 해라. 난 잉이랑 친척했으니까 개병신아. 탈람 해 비응신아. 나 나가면 이방 존나 재미없어질걸? 인준이 맞냐? 팩트죠? 팩트죠? 네네. 부정하지 못하죠? 방진행 못하죠? 방진행 뒤지기 못하죠? 빨리 확인해, 코트 확인해. 한 명 한 명 인사만 할 줄 알죠? 인사 보시죠 그냥. 아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아, 나 여왕벌 유충, 아, 여왕벌 유충 막으려고 제가 지금 온 세스콘데. 하지 마세요. 임준님. 내가 봤을 때 17살 절대 아니야. 네. 몇 년생이에요? 무슨 띠예요? 06년생 개띠 맞습니다. 06년생 개띠예요? 잉님은요? 저 02년생 말띠요. 말띠. 네. 걔보단 말이지. 방송 중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싫은데? 방송할 건데? 송출할 건데? 왜 나... 왜 내 자유 억압하지? 왜 내 랜선 억압하지? 내 컴퓨터야. 내 랜선이야. 내 전기야. 코트. 어? 아 코트. 내 데이터야. 어? 내 패킷이야. 잠시만요. 내 입이야. 내 마이크야. 내 오디오 인터페이스야. 아 알겠어요. 내 캠이야. 어디까지 나와요. 어. 아 제방 재미없는데 그냥. 재미가 있건 없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이 방 네가 재미가 없는 거지. 이 방이 재미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방이 존나 재미없다고요. 그럼 네가 나가 이 방을 버리고 재밌는 방을 내가 만들어 갈 테니까. 알겠어요. 믿을게요. 아, 꺼져 나가. 방 몇 명까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냅둬 그냥 알아서 네, 할게. 꺼져 너만 나가면 돼. 아 왜 이 방에서 관심 못 받으니까 미쳐버리겠냐? 자두가자님. 네. 강태 무조건 강태 자두가자. 닉네임도 되게 더럽다. 홀리씨님 안녕하세요. 광장아 왜 사람 한 명 한 명 부르고 강태하고 너 무슨 악취미냐 이게? 어? 바퀴벌레 헌터도 아니고 뭐 바퀴벌레 지나가면 그냥 주먹으로 쳐 죽인 다음에 그냥 갖다 버리고 왜 그래? 아 그냥 엄태구랑 놀아요. 아 싫어. 닉님 네네 어디 살아요? 저는 경상도요. 경상구요? 경상도요. 아, 경상구는 난 또 평경장인 줄 알았네. 아, 경상도. 네네. 경상도 어디? 뭐 대구요? 김해요? 아니요, 부산이요. 부산, 저는. 마산, 창, 부, 어? 마창진. 잘 알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경상도에 대해서. 어. 그럼 저기 뭐 대구 가가지고 저 뭐 납작만두 한번 드실래요? 예? 대구에 납작만두. 아, 납작만두 좋아하세요? 예, 저 납작만두 맛있더라고요. 어. 응. 아, 이제 방이고 그거 하니까 자꾸 네가 방지로 이렇게 어그로 끄니까 이런 변태 새끼들만 들어오는 거야. 아, 왜요? 혼자. 저 응애 저 사람 46살인데 유부남인데. 들어와. 저 21인데요. 어린 여자 있으니까 응애 이지라는 거 봤어? 존나 요. 저 21이라고요. 아, 나가세요. 예. 잉님. 네네. 무슨 일 하세요? 저 알바하고 있어요. 무슨 알바? 저 그 고깃집 홀서빙 알바. 고깃집 홀서빙. 고기 잘 자르시겠네? 고기의 익힘의 정도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럼 저기 제가 진짜 좀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여자친구랑 건데? 만나면 여자친구 진짜 비싼 갈비도 사주고 막 이러는데 네. 팔짱 끼고 제가 굽는 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안 굽냐? 어, 왜 나만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사주고 왜 내가 사주는 고기 왜 너는 그렇게 팔짱만 끼고 있냐? 알아서 내가 굽게 해가지고 아줌마에게 집게랑 가위 주세요 해가지고 집게로 막 굽더라고요. 족같이 구워가지고 막 존나 타게 막 그렇게 놔뒀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다 굽고 그렇게 했는데 님이랑 사귀면은 고기 하나는 진짜 야무지게 구워주시겠네요? 카페는요? 카페는 어떻게 했어요? 아 꺼지세요 님은. 아니요. 말을 걸지 말라니까 미성년자야. 왜 말 걸어? 미성년자 취향 아니에요? 아니지. 미성년자 취향이면 그거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못생겼을 것 같아. 어? 아니 아닌데요. 너 내가 봤을 때 얼굴 곰보빵이야. 아 진짜로. 아니에요. 맘모스빵 아니에요? 아 내가 봤을 때 이제 17살인데 토크온 한다? 이거는 인생 포기한 거야. 네. 안녕. 잉님. 잉님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 나갔잖아. 안녕하세요. 어? 아씨 화내지 마세요 시발년. 어? 정디그님. 네네. 누구한테 시발년이라고 한 거예요? 아주 방장한테요.
맞죠? 방정 18년 맞죠? 인정. 응, 18년 아닌데 지금 미친 새끼야. 어? 야, 저 방장아. 네? 너 설마 그거야? 뭐야? 지금 이 방에서 또 여자 들어왔다고 견제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럼 그러지 마. 정디그님 니보다 목소리도 훨씬 좋은데? 디그님. 근데 바로 여성분 들어왔다고 머리 수직 각도로 만든 다음에 들이받는 거. 디그님. 정디그님. 네? 정디그님이 저보다 목소리가 좋다고요? 디그님 몇 살이에요? 저요? 저 20살이요. 아, 20살. 어디 살아요? 부산이요. 부산? 어? 왜 이렇게 경상도 네. 여자들이 많이 하네? 아, 경상도. 어쩌라고요? 저도... 니 어디 사는데요? 어쩌라고요? 니 어디 사는데요? 반말이고, 이 씨발 새끼야. 얘도 반말 찰짜 병신. 미친년이 돌아와가지고 뭐 쌈딱도 아니고 방장한테 욕짓거리하고 나한테 욕짓거리하고 어쩌라고? 방장아. 니한테 욕짓거리 한 거예요. 방장아, 방장아. 아... 방장아. 그 새끼는 지한테 욕한지도 몰라. 아, 근데 디그. 아, 방장 나가 튕겼나 보다. 다시 다시 튕겼어 병신아. 네 목소리 듣기 싫어서 얘기 안 해. 아, 방장이 그 닉네임 바꿨어요. 방장 닉네임 바꾼 거야? 방장아. 네, 저 여기 있어. 아, 미안하다. 너가 선녀다. 전현 강태해라. 미친. 아, 병신 같은 네가 뭔데? 가지고 꺼져 이 원숭이 같은 년아. 이거 뭔데 강태라 말아야 돼. 아, 근데 디그님. 그 말 다 엎어졌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뚱커랑 부셔버릴까 보다. 개 같은 년이 나가. 아, 죄송한데 네 나가 목소리에 슬라이드 존나 포기한 년아. 인생 포기하고 삶 포기하고 면상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한 병신 같은 년 나가라고. 아, 네 얼굴 년아. 뿌릴게요. 아, 네 얼굴 뿌릴게요. 뭘 얼굴을 뿌려? 개 병신아, 이제 방송 하고 있는데. 네, 코트님 얼굴 뿌릴게요. 병신 년아. 네, 코트님 얼굴 뿌릴게요. 나가란 말이야. 코트님 혹시 얼굴에 곰돌 말 있어? 코트님 왜 이렇게 살찌셨나요? 이렇게 족같이 생기셨나요? 니보다 나 개새끼야. 근데 니그님은 새벽에 김치찌개 고기 퍼먹잖아요. 왜 고기만 골라먹지? 어? 정디그 할맛 없나보다. 닉네임도 정디그시래. 어떻게 내 귀여워 보이려고. 꺼져 그냥. 아니 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보이려는 애도 없었는데. 귀여워 보이다니. 이런 개구리는 진짜 싫다. 아람다님. 방장아. 아니 어, 그년에 방장아. 네? 너 왜 인사하고 강태하고 인사하고 강태하고 왜 그래? 아, 그 목소리 확인하려고요. 정디그 강태하라니까. 정디그 왜 자꾸 이 방에 있게 하냐고. 듣기 싫다니까 쟤. 아, 아니 죄송한데 니 영어 다 뜬다 병신년이. 제발 이 방에서 있지 말고. 아, 너 쌈딱 같은 년아. 아, 누구도 너 다 너 싫어해. 방장아 나 좋아하는데 병신년아. 방장아. 아니, 여자는 강태. 뭐. 죄송한데 방장. 아, 여자는 강태 안 한다고? 네. 네네. 아. 아, 여자들끼리 연대하는 그런 게 있구나. 병신년. 주인님. 욕하고 쳐 빠개는 거 봐. 주인님. 어, 병신 새끼. 아니, 강태라 저지랄. 근데 못하죠, 병신년. 제때제 지금 뭐라도 되는. 근데 극약 처방 있어. 네. 강태보다 더 심한 거. 너를 뭔데요? 죽어버릴 거야. 저 새끼 소리 끌게요. 정디그 소리 끄기 운동. 정디그 소리를 끕시다. 정디그는 나쁜 년입니다. 정디그는 쓰레기 년입니다. 스무 살인데 인생 포기하고 토크온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디그슨 매일같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기프티콘 쳐받아갖고 그냥 치킨 하나 쳐먹어보려는 더러운 년입니다. 정디그슨 강퇴합시다. 정디그슨 없앱시다. 정디그슨 이 방에서 몰아냅시다. 정디그 소리 껐어요. 정디그 소리 꺼버려. 쭉 나갔다. 나이스. 방장아 내가 이겼다. 너가 강퇴하니까 내가 이겼다. 어. 나이따 나이따. 정디그 방장 네. 친구였나? 네, 방장아. 네. 재미없다. 근데 진짜 네가 너무 노잼이라 방 관리를 못 한다. 아, 그럼 어떡해요? 나가. 아, 되게 나가라고요? 어. 나이스. 내가 방장이다. 이 방 파괴해 줄게. 개새끼들아. 다 나가 씨발 새끼들아. 다 나가 이 개새끼들아. 오케이. 이로써 또 예, 한 명을 또 예, 사바 세계로 올려 보냈습니다. 아, 사방 세계는 저승이지. 몰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 어, 너무 재미없다 이 방. 너가 제일 재미없어. 어, 알아. 챙김새 봐. 모니터 꺼봐. 싫어. 다들 몇 살이세요? 21살이에요.
네. 방장 뭐 컨셉 잡냐? 에? 컨셉 잡냐고 임마. 말투 왜 그래? 어릴 때부터 광대 많이 눌렸대. 아니 안전놀이. 왜 그러세요? 에? 방장님. 네? 네네. 차 맞으실래요? 왜요? 왜 무치성 시비 걸고 한마디도 못해. 비용신 같은 새끼가 저거. 그러니까 몇 개 없는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요 님들. 광장아. 너 무슨 말투가 약간 좀 약간 얼빵한 것 같이 약간 좀 컨셉 잡는 그 약간 좀 무슨 뭐 저 고등 래퍼 최하민 같네. 말하는 게. 왜 그러세요? 뭐가요? 비용신 같은 새끼. 에휴 나가 뒤져라. 다른 건 가야지. 오케이.